볼 카운트 원 앤 원.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 것 같아요.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을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스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로 송구. 타석에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겨서 2구째.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83지도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날카롭게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자. 타석의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긴 타구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타자. 나지환 선수입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보면 되겠는데요. 3루수 주자를 내보내고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5리 잡아당깁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다음 타자는 배정대 선수입니다. 2구째 변화구 타격 2루수가 잡았습니다. 원아 1사 주자 1루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자 뛰기 타자 때렸고 2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까지 이렇게 아웃카운트 두 개가 한 번에 잡혔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때렸습니다. 원아웃 시즌 4할 2푼 7리 2개 홈런 축구 때렸습니다. 2루수 최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4리 2개 홈런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중견수 중견 타구를 잘 잡았어요.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8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좋습니다. 시즌 2할 8푼 9리 4개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려나왔습니다. 83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시즌 4할 7푼 2리 1개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 첫도 포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타자. 6번 타자 마르테 선수입니다. 초구를 밀어냈습니다. 1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뛰어나고 잡아당겼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2루까지 갑니다. 타석에는 대타 터커 선수입니다. 있습니다. 낮은 공 안타입니다. 2루자 홈인 기아 타이거즈가 30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4구 타격 센터 쪽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기아 타이거스가 합니다. 타자. 기아 타이거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투수 교체를 합니다. 마운드는 이제 엄상백 선수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KT의 세 번째 투수 심재민 선수입니다. 2구째 왼쪽 밀었습니다. 세트의 네 번째 투수 등번호 60번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후앤원 4구 때립니다. 써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 가운데 커트를 잘 했습니다. 주자 갔습니다. 스윙 삼진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9회 말 KT 위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스치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장성우 선수입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마운드에는 윤성민 선수입니다. 남을 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투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1루로 득점권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입니다. 볼 카운트 원 앤 원.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 것 같아요. 우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홈에서 득점. 그러면서 이제 한 점 만회한 KT 위즈. 추가 득점 타자. 찬스의 KT 위즈. 타석의 2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4구째 잡아당기면서 왼쪽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